언제나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서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적든 크든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너희 안에 제자인 줄 알라고 말씀하신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한평생 지키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유와 환경 따지지 않고 주님 우리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1년 전에 귀한 종을 부르시고 그 종을 사랑했던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빛을 여겨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부활하거나 아니면 주님 우리 세대에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 생활을 잘 하게 하시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사역들을 힘써 어깨도 운하며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정말 하나님 두고 보시기에 괜찮은 우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했으면 몸부림치다가 우리보다 앞서갔던 귀한 종을 전국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되 거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와 영광을 주님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서 갔던 자들보다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다가 주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능력사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반석교회의 식구들과 남아있는 우리 사모님과 그 가족과 이 자리에 함께 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했던 모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삶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저들이 하는 모든 것들 위에 우리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